안녕하세요. 근우NCS의 근우입니다. 오랜만에 합격 수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 214번 토목직 신입사원 합격 수기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토안전관리원 토목직 소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이름이 다소 낯설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합병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19년에 두세 번 소수 채용을 했고, 4급 경력직, 6급 일반직, 9급 상근직으로 채용합니다. 2020년에는 6급 일반직을 선발하지 않았고, 청년 인턴 8명과 9급 상근직 1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말에 공고를 시작하여 8월 말에 임용을 했습니다. 6급 토목직은 공고상 19명을 선발 예정이었고, 지역인재를 포함하여 총 2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임용 후 4개월간 채용형 인턴을 거쳐 12월 말 전환됩니다.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시기와 인턴 기간이라고 보이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를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진주 본사, 수도권 지사, 중부 지사, 강원 지사, 영남 지사, 호남 지사가 있고 보통 진주 본사에서 근무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214번 토목직 신입사원입니다. 20대 중반 직어국 학점 3.3 졸업입니다. 취업 기간은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첫 자격증을 준비한 시점은 대학교 2학년 2학기로 취업까지는 약 3년 정도가 걸렸고 본격적으로 NCS와 전공을 준비한 시기는 6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지원한 공기업, 도로공사, 코레일, 국토안전관리원, 농어촌공사, LH, 남동발전, 부산항만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을 간 곳은 국토안전관리원 한 곳입니다. 또한 공무원을 두 차례 및 공무원을 한 차례 지원해서 공무원은 한국사와 영어 과락, 공무원은 합격했습니다. 스펙과 준비 방법. 토익 785점, 한국사와 컴활 1급 토목기사가 있습니다. 토목직은 서류 커트가 낮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면접 대비용으로 공모전을 몇 차례 했습니다. NCS와 전공 준비법. 평소에 NCS는 재능이 없다고 느꼈고, 근우의 유튜브를 보고 수리 능력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59초 NCS와 하중 신원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 필셋과 공통모의고사로 적용했고 NCS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전공은 응용역학, 토질, 철콘 베이스로 공부하며 각 기업의 전공시험에 맞는 과목을 토목기사 단건으로 책을 완전히 다 외울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기사필기 6개 과목의 메인은 당연히 기사로 준비했고 서브로는 응용역학 9급, 토질 7급 등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루 공부 루틴은 오전 5시에 일어나 6시에 공부를 시작했고 8시에 헬스를 갔다가 9시에 알바를 갔습니다. 11시 30분에 점심을 먹고 1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공부를 목표로 했습니다. 40시간을 달성하면 4일만 하기도 하고 부족하면 6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던 40시간 이상씩은 무조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틀은 공부를 쳐다도 안 보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진주동중학교에서 쳤습니다. NCS는 의, 수, 문, 정, 조, 전공은 토질, 응용역학, 수리, 수문입니다. NCS는 난이도 중상 정도에 전공은 난이도 하였습니다. 면접 준비. 평소 취업 동아리를 참가했었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터디는 같이 필기를 합격한 지인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사업정보 정리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였고 같이 합격한 지인이 전년도 합격자의 질문을 구해왔습니다. 면접 준비는 자소서에 대한 예상 질문 만들고 답 달기, 꼬리 질문 및 전공 질문을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잡데이라는 과 선배 초청 프로그램에 오셨던 국토안전관리원 현직자 선배님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면접. 서울에서 면접을 받고 진주시의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신청해 무료로 정장을 대여했습니다. 각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머리는 올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지만 머리를 올리면 어색했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 내리고 갔습니다. 다른 남자 면접자들은 대부분 머리를 올렸었습니다. 저는 오후 면접이었지만 전날 KTX를 타고 올라가 경기도에 취직한 친구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식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면접 당일 면접장에 두세 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진행요원분이 밥이라도 먹고 오라고 했지만 그냥 있었고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마스크로 갈아 끼고 면접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실무진 면접을 먼저 받고 잠깐의 휴식 후 임원진 면접을 받습니다. 대부분 전공에 관련한 질문들이었는데 면접 스터디를 하며 예상했던 전공 질문이 아니었지만 무난하게 대답을 했고
인성 질문도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성 질문 때는 나름 솔직하게 말한다고 했는데, 면접관님이 각색하지 말고 말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당차게 면접에 임했습니다. 면접관님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알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 이후 합격 발표. 일단 끝났다는 마음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며칠간 기분이 좋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합격하면 공부를 그만해도 된다는 생각이 한없이 좋았습니다. 합격 후에 가족 및 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조금만 알려도 여러 군데에서 축하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맡은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 회사 분위기. 저는 특수시설 관리실 소속 특수교 개측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국토안전 관련해서는 끝없이 전공 지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리하는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게 하려면 보다 뛰어난 토목 전공 지식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끝없는 전공 공부 등으로 스스로의 커리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직접 교량을 타고 올라가 거더에 들어가는 등 다소 힘든 일도 많지만 보람이 많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합병해서 평균 연령이 올라가긴 했지만 젊은 직원이 많고 선배님들이 친절하고 일을 잘 알려주십니다. 국토안전 관련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국토안전 관련뿐만 아니라 어디든 합격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유니클로 세일 안 기다리고 H&M에서 캘빈 클라인 팬티 살수 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항상 열공하시고 스트레스 풀면서 공부하는 것도 실력이니 쉬실 때는 쉬면서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상 국토안전 관련 214번 토목직 신입사원 합격 수기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